비싸도 그게 다 돈이 되는 쏠쏠함이야? 누가 그래?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힘내요. 보라 그래요. 이진호 전주혁입니다. 똑똑 서류 강탈 11번 창업 실패 1번 어느덧 제가 취업 준비를 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류만 11번 강탈하고 창업도 시도해봤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좀 그만두게 됐습니다. 지방대 식품과를 나와서 다양한 곳에 취준해 문을 똑똑 두드려봤지만 빈번히 서류를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격증도 몇 개 있고 토익도 좀 있고 안 한 건 아닙니다. 면접을 못 가니까 수상 같습니다. 알바도 좀 꾸준히 하고 싶고 좀 하려고 하니 학업과 알바 병행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취업 준비를 꾸준히 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병행이 가능할까요? 선택과 집중을 좀 멀어지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청년들 누구나 좀 궁금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8년 전에 저는 취업을 준비를 했는데 서류 강탈 한 80번 나가고 면접 한 30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의 과정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심각해진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예스매칭에 참여를 하면서 취업에 대해 더 간절하고 그리고 네. 준비도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 알바를 학업을 병행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직무와 관련된 단기 알바를 한 3개월 바짝 하고 취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보러 서울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뭐 다양한 비용이 깨지기 때문에 뭐 취업 준비를 바짝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 들어와서 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용어의 이해도 쉽고 그리고 업무 적응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사한 직종에 대해서 가서 그냥 뒷눈질로 보는 것만으로도 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고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자신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또 예스매칭이 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관련 업무 이제 경험을 쌓는 부분이다 보니까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제품이나 어떤 이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또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하는 목적은 우리가 판매를 위해서 네.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식품 관련해서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천천히 취업 준비도 병행하면 좋은 결과 저는 꼭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일로 직업을 가지자고 하니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제가 이 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건지 확신이 없다 보니 무조건적으로 이쪽 일을 나가는 것도 망설여져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 두고 안정적인 직업군을 가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하는 걸 빼고 나니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굳이 찾자면 마케팅 관련 일인데 대학교 졸업을 하느라 대외활동할 기회가 적어져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가진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현명할지 방법이 궁금해요. 안정적인 직업이 필수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취업 준비 제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드릴까요? 옛날에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은행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영업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뭐 했는지 하면 칵테일을 바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의 영업력을 어필을 했죠. 이걸 통해서 자소서에 녹여내고 면접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좀 커리어를 쌓고 하면 안정적인 직업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잘하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 더 좋겠지만 직업을 가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를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하는 일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또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또 좋지 않을까. 취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또 가르쳐주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뭐 SNS 마케팅이라든지 거의 뭐 무료로 가르쳐주는 센터들도 많고요. 그런 거 활용해서 자기가 진짜 뭘 할지부터 찾는 게 이분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외활동 정말 많이 있거든요. 청년센터에서도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점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점프.com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다양한 공모전과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대외활동에서도 많이 좀 확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그래요! 취업은 서울에서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재수까지 했는데 인서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인 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저나 부모님이나 모두 좀 실망감을 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을 우선 가서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고 하지만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대를 졸업해서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모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대구에서 대학 나와서 취업하는 게 시간이나 돈을 아끼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근데 저는 더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곳에서 생활하며 직장도 좀 갖고 싶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장 취업을 할 수 있을지도 좀 막연하게 걱정이 됩니다. 무엇이 현명한 길일까요? 대구에 머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솔을 해야 됩니다. 후회가 없도록 서울에서 모든 도전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집값이나 아니면 기타 물가 등을 생각하면 서울에는 엄청난 인프라들이 깔려져 있습니다. 타워, 한강도 갈 수 있고. 안 가셔도 돼요. 조금 아니잖아요. 들어가다가 연예인 볼 수 있는 기회가 뭐 새벽까지 지하철이 다니고. 새벽까지 지하철이 있다는 거는 출퇴근 거리가 거의 1시간, 2시간씩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구는 어때요? 또 좋지 않을까? No. 그럼 대표님, 그러면 사람들이 왜 지방에 안 가고 다 서울에 살까요? 기회... 맞습니다. 그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내가 인프라가 좋다 해가지고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굳이 서울까지 가서 힘들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저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서울에는 정말 기회도 엄청 많고 한데 서울을 원하고 감수할 수 있다고 하면은 가는 거를 좀 추천을 저도 좀 하는 것 같아요. 하고자 하는 일이 서울에만 진짜 집중이 돼 있고 경험 쌓는 면에서 일을 하다가 대구에 돌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아, 서울이 좋다, 서울이 기회가 많다, 인프라가 많다, 그런 이유로 서울에 간다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업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월급 받던 회사 시절보다 통장에 꽂히는 게 적습니다. 소비가 적나라하게 줄어들어 절약정신이 투철해졌습니다. 사업 선배님들 말을 들어보면 최소 2년은 해야 그때부터 수익이 생긴다고들 하는데 현재 1년 5개월 차입니다. 매출이 적은 날이나 혼자 모든 걸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이 들 때, 특히 주변에 월급 루팡하는 친구를 볼 때 계속 존버해야 할지 다시 취업을 해야 할지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을 합니다. 취업을 하면 똥을 싸도 그게 다 돈이 되는 시간이지만 창업을 하면 똥 싸고 물 내리는 것도 제 돈이라 움직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버니까요. 틈틈이 외국계 회사에 괜찮은 자리가 나면 지원하고 싶은 욕구가 듭니다. 이 될 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어갈 생각인데 저에게 힘이 되는 말이나 경험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사장님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사장님은 쉬고 싶을 때 푹 쉬고. 누가 그래? 직장 생활하면서 늘어는 게 눈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차이거든요, 항상.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네요. 사연자 말처럼 모든 게 다 힘들고 뭐 공감 가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접어야 될지 그 기준점은 언제까지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게 비전이 보이고 자기가 확신이 들면은 2년이 아니고 5년에도 해야 돼. 그거는 충분히 지원 사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중진공에서 하는 청년 창업 상환학교도 있고 사람 뽑을 때 또 인턴 지원 사업도 있고 인건비 지원 사업들도 분명히 있고 활용을 잘 해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엘리베이터 없는 4층에서 이고 들고 올라갔죠. 짐도 전시회 그 부스 세팅부터 혼자 다 하고 판매부터 해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참죠. 그런 과정들을 좀 견디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는 이제 4층 자리도 사업 지어서 또 옮기게 되었거든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시작했을 때 아직은 그 기회가 안 왔고 성장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좀 가는 부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현재 상태에서 많이 힘들고 그렇다면은 북유럽에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은 학교 내에 보면은 기업 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기존에 내가 밖에서 이제 월세 얻는 것보다 훨씬 일단은 싸고요. 비품비도 전부 다 센터에서 다 내주는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기업들끼리 또 네트워킹도 되니까 BI 센터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사연을 읽어보고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 나눠봤는데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계속 악순환인 것 같은데 뭐 모든 분들이 또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은 청년분들이 정말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분명히 저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버의 시대 좀 더 힘내시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보라 그래요. 보라 그래요.